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해적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들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럼주와 자유를 사랑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적들의 생활은 어려움투성이었고 언제나 가혹한 환경을 헤쳐나가야만 했죠. 토픽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선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로맨틱한 주제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럼 안대를 착용하고 술을 한잔 따라둔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해적의 깃발이라고 하면 검은 천에 해골과 교차된 뼈가 그려진 해적기 졸리 로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해적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깃발들은 대개 검은색이었지만 붉은 닭이나 교차한 검, 모래시계, 그리고 어린 양들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적선은 어느 한 국가의 공식 깃발을 들고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희생자가 된 후일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적기는 18세기 프랑스 해적 엠마뉴엘 베인의 배에서 처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해적도 존재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해적이 되고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 여성이 적어도 두 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이가 메리 리드와 앤 보니인데요. 1720년, 메리는 복수라는 이름의 해적선을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배에서 그녀는 해적 라캄의 첫 번째 부하인 앤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금방 친해져서 여러 악행들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얼마 후 해적선은 자메이카 총독에 붙잡혔고 두 명도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붙잡혀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라캄이 앤을 만나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그녀가 그에게 한 말은 죽음을 앞둔 위로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남자답게 싸웠다면 개처럼 목을 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검은 수염 비밀. 검은 수염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티치는 아주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면서도 신중한 선장이었고 그의 모습만으로도 적을 공포에 빠뜨릴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한몫 거둔 것이 바로 그의 코수염이었죠. 그는 수염을 끈으로 엮어 귀 뒤쪽에 걸치고 있었는데 전투 시에는 길고 뻣뻣한 수염에 불을 붙인 심지를 끼워 적의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악마와 마주한 선원들은 거의 한순간에 항복했다고 하네요. 해적은 근사한 바텐더이기도 했다. 그로그라는 술은 17세기 영국의 한 선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항해를 나온 선원들은 식수를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을 찾았고 거기서 물에 럼주를 더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는데요. 후에 이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1731년부터는 각 선원들에게 그로그 500ml에 해당하는 1파인트가 매일 지급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적들이 이 음료의 레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괴혈병 예방을 위해 레몬즙을 첨가하거나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등 몇몇 어레인지를 추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해적이 모두 애꾸누는 아니다. 해적은 늘 전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전투 시에 눈을 잃어 안대를 착용했다는 것은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이런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눈이 먼 것을 감추기 위한 용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해적들은 많은 시간을 태양이 내리쬐는 갑판에서 보내다가도 가끔은 어두운 배 안에 창고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한쪽 눈을 안대로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고로 내려갔을 때 안대를 벗기만 하면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금세 앞을 볼 수 있겠죠? 해적의 피어스는 장례식 대금이었다. 이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해적들의 관습 중 하나인데요. 해적들은 항해 중인 배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다에 묻히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사체의 이송과 장례비 대신이 되는 피어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해적일수록 크고 무거운 피어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해적 본인이 어딘가 특정한 장소에 묻히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죽었을 때 반드시 그 장소에 사체를 묻을 수 있도록 피어스의 안쪽에 장소 이름을 기입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붉은 기. 사람들은 해적기를 보기만 해도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흑백이 깃발이 아닌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전멸시키겠다,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해적들인 결혼 상대로 동경받는 존재였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은 대박을 터뜨렸지만 현실의 해적은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1640년부터 1680년까지 카리브해 지역의 배를 공격했는데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스페인인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대량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해적, 특히 프랑스인이나 영국인, 네덜란드인은 책이나 영화로 그려진 것처럼 흥청망청 지내는 술꾼 집단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은 전리품의 배분에 대해 정리해놓고 정해진 규범에 따르고 있었다는데요. 해적들은 해군에 근무하는 남자들보다 부유한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적 자체도 수명은 짧았지만 결혼 상대로서 동경받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기가 되자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유로 해적 행위는 점차 소멸해갔다고 하네요. 해적이 보물을 묻는 경우는 드물었다. 역사 소설이나 영화의 영향으로 해적들이 한결같이 외진 섬에 보물을 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윌리엄 키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롱아일랜드 연안에 보물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단원 중 한 명이 키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곧바로 그것을 파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애초에 해적이 주로 얻는 것은 음식과 술, 동물 등 대부분 땅속에 묻기 힘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금을 손에 넣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까운 술집에서 사용해버리거나 카드게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해적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다. 기원전 75년, 에게해를 배로 건너고 있던 25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해적에게 잡히게 됩니다. 해적들은 몸값으로 20달란트,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너희가 지금 잡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며 액수를 50달란트로 올리라고 요구했죠. 해적들은 이에 응하였고 카이사르는 동료 한 명을 시켜 외부에서 몸값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는데요. 처음 며칠 동안 카이사르는 연설을 하며 지내다가 점차 해적들의 놀이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적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도 내가 풀려난 뒤 돌아오면 바로 너희들을 십자형에 처하겠다 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해적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수였어요. 지정된 기한에 몸값이 도착했고 카이사르는 석방되었습니다. 돌아온 그는 해군을 소집해 잡혀있던 섬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결국 해적들을 모두 잡아 처형시켰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는 몸값 50달란트를 고스란히 되찾고 해적들의 다른 보물까지 챙겨갔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코멘트 잊지 말아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놀라우셨나요? 저희에게 여러분의 의견은 선원의 등대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